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2019년 마무리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려독 컴퓨터도 이 2019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0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아니, 근데 날은 왜 이렇게 또 추운지 모르겠어요. 시간 여유만 좀 있으면 이럴 때 동남아 같은 데 놀러 가서 따뜻하게 몸도 지지고 이런 개 같은 거좀 뜯고 힐링 좀 하고 오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추천 견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 견적 영상엔 SSD로만 구성했으니 많은 저장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SSD 용량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하드를 추가해 주세요. 두 번째, 부품 가격은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소프트웨어 세팅비,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 가격이고요. 정품 인도는 17만 원을 내고 구매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여드리는 모든 가격은 현금 최저가이니 카드로 결제하시면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부품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순간 부품 가격이 달나라로 휙 하고 가버려요.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도 지름각 나왔을 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르셔야 돼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0만 원대 견적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200G가 들어간 내장 그래픽 구성입니다. 플루이드 모션 기능 덕에 영상 감상용으로도 좋고요. 내장 그래픽 기능도 괜찮아서 저사양 게임 정도는 부드럽게 돌릴 수 있어요. SSD도 250GB로 구성해서 사무작업이나 간단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요. 50만 원대 1번과 2번 견적입니다. 왼쪽은 i3 9100F와 RX 570 조합의 초가성비 조합이고요. 롤, 오버워치, 배그 등 웬만한 게임들은 옵션 타협으로 모두 돌릴 수 있어요. 오른쪽은 i3 9100F와 GTX 1650 슈퍼 구성의 조합으로 왼쪽 견적보다 게임 성능에서 약 10% 이상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게임 성능에 힘을 조금 더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대 구성보다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지금 보여드리는 60만 원대 견적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 차이가 엄청 크진 않지만 CPU 성능이 확 올라가고 램 오버까지 가능해서 게임 성능이나 다른 멀티 작업 성능도 올라가서 개이득이에요. 70만 원대 견적입니다. 3500과 1660을 조합한 견적이에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60만 원대 후반이면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미쳐 날뛰면서 막 70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도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3500과 1660 덕분에 무난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인텔에서 찾으려면 9400F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뭐 정신이 나갔는지 20만 원 찍겠더라고요. 결론은 9400F 사면 흑우가 아니라 그냥 이거 되는 거예요. 80만 원대 블랙 앤 화이트 견적입니다. 3500과 1660 슈퍼를 조합한 구성이고요. 얘부터는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SSD 용량도 500GB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견적 중에 하나예요.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가 1660 슈퍼로 올라갔는데요. 1660 슈퍼는 간단하게 1660보단 10% 좋고 1660 Ti에겐 5% 정도 밀리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텅이라고 할 수 있는 1660 Ti를 땅 파고 묻어버린 그런 놈이에요. 다음 90만 원대 견적은 그래픽카드만 2060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텔 i5 9400F는 가격이 대기권 돌파하고 있으니까 딴 나라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3500으로 사시면 됩니다. 100만 원대 견적은 3500과 2060 슈퍼를 구성한 화이트 감성 견적이고요. 이 정도면 엔간한 PC방 성능을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PC방 부럽지 않은 그런 PC를 가질 수 있는 거죠. 100만 원대 견적에서 CPU를 3600으로 변경한 110만 원대 견적입니다. CPU 업그레이드 덕분에 게임, 멀티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PC로 변신합니다. SSD도 가장 최신 제품 중에 하나인 PM981의 후속 PM981A로 넣어서 작업 속도를 한층 올렸고 CPU 쿨러도 한 단계 성능이 더 좋은 사일런4로 변경해서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130만원대 화이트 감성 견적입니다. 3600과 2070 슈퍼를 사용해서 이 가격대에서 다방면으로 가장 합리적인 성능의 견적을 구성했어요. 6코어 12스레드로 멀티코어 작업 성능도 충분하고 싱글코어 성능도 좋은데다가 2070 슈퍼까지 조합했으니 무슨 작업을 하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거예요. 어우, 새벽 1시에 이거 하려니까 목이 막 메인다. 비슷한 성능을 인텔 CPU로 구성하면 9700을 사용해야 되는데 9700 역시 달나라 여행 중이에요. 9700의 지난달 가격이 43만원이었는데 그때보다 3만원이나 더 오른 아주 창렬스러운 가격이죠. 3600이랑 가격 차이가 무려 20만원 가까이 나는데 실제 성능 차이는 5% 안쪽이에요. 5% 더 좋자고 20만원 더 주고 9700을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견적은 140만원대입니다 3700X와 RTX 2060 슈퍼를 사용한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이전 견적들보다 한 단계 다운됐지만 그 차액을 CPU와 램에 투자해서 작업 성능에 더 중심을 둔 견적이에요. 3700X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3600보다도 더 앞서는 멀티코어 작업 성능을 보여주고요. 32기가의 램이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은 모두 여유있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니 게임방송 모두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니 게임방송이나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견적이에요.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정품 윈도우와 공임비를 포함했을 때 대략 17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제 170만원대 견적입니다. 36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80 슈퍼를 사용한 견적입니다. 케이스도 요즘 대양 케이스 넘버8과 함께 핫한 제품 중 하나인 마이크로닉스 Z4를 사용했고 파워도 넉넉하게 750W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닉스 Z4 케이스랑 대양 케이스 넘버8이 전면 베젤만 다르고 내부 프레임은 동일한 거 아시나요? 둘 중에 전면부가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CPU를 3700X로 올린 190만원대 견적은 이전 170만원대 견적보다 많은 코어, 스레드 수로 인해 멀티 성능이 극대화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뿐 아니라 영상 편집 등의 작업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죠. 이제 앞자리가 2로 바뀌는 21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추천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최근 녹투와 어쌔신과 함께 공랭 끝판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잘만의 CMPS 20X 공랭 쿨러를 구성해서 순행이 아니어도 국민 오버 정도는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성능도 좋고 순행 쿨러의 약점인 누수 걱정도 없고 디자인까지 독특하니까 매력이 넘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2080 슈퍼 성능은 굳이 얘기 안 해드려도 아시죠? 240만원대 구성입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구성한 견적인데요. 12코어 24스레드에 3900X CPU 덕분에 방송용으로는 3사 동시 송출도 가능하고요. 녹스를 써서 멀티로 10개 이상의 게임을 아주 널널하게 구동할 수 있어요. 3사 동시 송출을 노리는 만큼 램도 32기가로 구성해서 고부하 작업에서도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견적입니다. 29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와 게임용 끝판왕 중에 하나인 RTX 2080 Ti 조합의 구성이에요. 오버클럭 시 높아진 발열을 잡아주기 위해서 CLC 280 쿨러를 사용했고요. 램, 그래픽카드, 케이스까지 RGB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구성입니다. 어쩌면 게임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다음에 나올 구성들보다 이 구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격이 훅 올라가서 410만원대 견적입니다. 9900KF와 2080Ti, 타이치보드에 지스킬 트라이던트 CL14, 거기에 크라켄까지 게임을 하시던 멀티 작업을 하시던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한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견적에 게임 성능은 마음에 드는데 멀티 작업 성능이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420만원대 견적도 있습니다. 바로 3950X를 사용한 멀티코어 작업엔 원컴 방송 끝판왕 견적입니다. 스레드리퍼는 제외하자고요. 16코어 32스레드에 3950X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렌더링 테스트에서 3900보다 약 16%나 빠른 성능을 자랑했어요. 저희가 작업했던 파일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약 7분 가까이 시간이 단축되었으니 무거운 파일 등을 다루시는 영상 작업 등의 환경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또 3900X가 원컴 방송에서 기록한 CPU 점유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것보다도 거의 10%가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러니까 투컴 방송을 왜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을 알리는 첫 번째 추천 견적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달은 매년 그래왔듯 연말 연초라 부품 가격 변동이 심하고 또 많이 올라서 견적 짤 때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컴퓨터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시거나 3-4개월 기다리셨다가 부품 가격이 약간 떨어지면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 견적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려도 컴퓨터로 문의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